주세요. 아, 짜증난다.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텅 빈 것처럼 공허하다.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텅 빈 것처럼 공허하다. 승훈아, 승훈아, 가자. 여기까지, 여기까지. 아유, 너무 많이 수고하셨어요. 네네네. 아, 잘하는데. 자, 이번에는 캐리어맨의 실제 목소리 들려드립니다. 이정재 씨 성대모사를 하는 위너의 송민호 씨. 예, 들려주세요. 이 왼쪽에 총알 자국 보이시죠? 멋지게 걸린. 이 왼쪽에 총알 자국 보이시죠? 멋지게 걸린. 여기까지, 여기까지. 네. 둘 다 어려, 둘 다 어려. 하나 더 있습니다. 목소리 한 번만 더 들려드릴게요. 캠핑보이 노부부의 대화를 1인 2역으로 다 흉내낼 거예요. 본인 목소리입니다. 들려주세요. 아이고, 할멈. 오늘 날씨가 아주 많이 좋네요. 날씨가 좋긴 뭐가 좋아요. 미세먼지밖에 없는데 오늘 아주 복면가왔는데 그거나 보자고. 오늘 날씨가 미안해요. 대사가 생각이 안 나요. 미안해요. 야, 진짜 되게 잘한다. 잘한다. 여기까지, 여기까지, 여기까지. 야. 혹시 저 캐리어님도 뭐 할아버지나 할머니 목소리 흉내낼 수 있습니까? 할아버지, 할머니, 할머니. 할머니 목소리 한번 흉내내봅니다. 캐리어맨 할머니 목소리 들려주세요. 아이고, 성주야, 니 맨날 꿀한테 두드리 맞고니. 못생기다고 두드리 맞고, 키 작다고 두드리 맞고니. 언제 정신 차릴래? 아이고, 정말. 아이고, 정말. 아이고, 정말. 넌 언제까지 두드리 맞을 거야? 내 못살. 못살겠다, 못살. 애미야, 가자. 아이고, 네네네. 잘하셨어요. 오, 잘하시네. 야, 공기 좀 하네. 캐리어맨 사투리 쓰셨는데요. 경상도 사투리 쓰셨는데. 아, 사투리가 나왔습니까? 경상도 출신이 아니면 흉내낼 수 없는 사투리. 흉내낼 수 없어요, 저렇게. 네, 아, 네, 기장이에요? 네. 기장? 아, 구체적으로 지역을 물어보시면 예, 곤란하죠. 장성포? 자, 소수 의견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. 이윤석 씨. 힙합을 하시는 분들 특유의 리드미컬함이 배어 있는 것 같아요. 네네네. 그 힙합 음악을 위주로 하는 이렇게 블락비라든지 뭐 이렇게 아이콘이라든지 그런 느낌의 아이돌 멤버가 아닌가. 아. 이렇게 한번 추측을 좀 해봅니다. 예예.